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3프로TV 봄학기 추가 그러니까 보강 같은 거죠. 예, 그거 이제 무료로 다 저 봄학기 신청하신 분들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들으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식시장 어땠는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 이분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김석환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당연히 또 자료를 많이 갖고 오셨겠죠. 네. 네. 뭐 아무래도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네. 네, 자료를 보시면서 네, 들으시는 게 훨씬 네. 더 이해하기 쉬우시니까요. 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이 저희 사촌형이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이 청주형 얼굴이 또 있으시거든요. 청주형 얼굴이 뭡니까? 청주형. 아, 청주형 얼굴이 어. 아, 있는데 아, 충북 청주. 충북 청주. 네. 그래서 저는 아, 네. 다른 분들은 뭐 조금 이제 헷갈리지만 아, 딱 저분 보고 아, 청주 분이구나. 마침 예. 거의 뭐 청주 분의 부모님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분이 청주 분이거나 뭐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청주형. 예. 그 얼굴이 있어요. 그렇군요. 아, 약간 네. 코가 좀 매부리코고. 아니 뭐 김석환 연구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네,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청주 얼굴이 있어요. 아, 네. 거의 청주는 제가 맞춥니다. 아. 네. 왜냐면 또 저희 부모님들이 다 또 청주 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튼 아, 우리 늘 꼼꼼히 준비해 주신 우리 김석환. 정말 뜬금없다. 네, 저 청주 근처에 살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럴 거예요. 여기는 청주 얼굴 아니에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청주 얼굴. 아, 네, 아니다. 그분과 네. 좀 매우 비슷하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 얼굴은 아닙니다. 네. 자,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아, 어디신데요, 그래서? 아, 저요. 네. 저는 저기 그 혹시 고흥이라고 아실까요? 전남공 나로호. 네. 오, 잘 아시네요. 아유, 미사일에 본거지죠. 미사일이요? 미사일은 아니고 발사체, 발사체. 네, 우주항공에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 그렇습니까? 그쪽 네. 출신입니다. 아, 고흥. 고흥. 아, 제일 유명한 게 나로호입니까? 아니면 유자죠. 유자? 네. 아, 고흥 유자. 네. 천국에 생산되는 유자의 아, 고흥. 아, 유자. 아. 저 금산은 인삼 아니겠습니까? 그쵸, 거긴 충청도 금산. 네, 네. 충청남도 금산. 네. 거기에 또 부추, 아니, 저, 부추가 아니로 깻잎, 깻잎이 굉장히 유명한. 아, 금산 깻잎. 네, 네, 유명한 거. 네. 추부, 추부. 네, 네. 금산. 깻잎은 전국 어디서든 다 자라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판매되는 깻잎이 한 80% 가까이는 바로 추부, 아니, 저, 추부. 추부 깻잎. 아, 그러니까 금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거기 가시면 정말 비닐하우스마다 깻잎들이 아, 막 깨 냄새가 막 들깨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네. 금요일이니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 네. 아시아 마켓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중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약간의 그 긴장감이 좀 다소 깃도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어제 미국의 상무부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그 7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블랙리스트화하면서 거래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약화되는 네. 모습들이 나오면서 상해 지수가 0.9% 정도 하락했고요. 심천 그리고 홍콩의 항셍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는 이제 장중에 최근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동향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해 한 하반기
기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 4% 넘게 정확히 이제 4.4% 상승했고요.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주중에 중국 이제 북경이죠. 베이징에서 수소 연료 전지차 보급과 관련한 이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발표가 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수소가 또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회사 중에 뭐 미금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엔 미금 에너지. 네네. 네, 원래는 이제 그 석탄이라든지 이런 전통 산업 쪽에 있다가 이쪽에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가 이제 수소 자동차를 움직이는 이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수소 원료 관련한 기업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미금 에너지가 상당히 좀 강세.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상한가? 네. 네. 그리고 중국 로컬 자동차 업체 중에 장성 자동차 같은 경우가 네. 연내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 SUV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내에서 택배 1등 회사를 한번 언급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우리 미다리로 유명한 순풍 산부인과 네.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이제 순풍 택배 라고 해서 이제 순풍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아 순풍 홀딩스가 있어요? 네, 그 전반적으로 작년에 택배 업황이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잠정 실적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제 실적 예고를 하는데 1분기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네, 오늘 네. 하한가를 또 기록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 자체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대만 내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비슷한 그룹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포모사 그룹이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포모사? 네. 이 포모사 그룹 내에 상당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 내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중에 뭐 포모사 석유화학도 있고요, 뭐 포모사 플라스틱 그리고 뭐 나냐 플라스틱, 나냐 테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나냐 플라스틱? 네, 이런 플라스. 네. 그래서 이 포모사 그룹주들이 좀 강세의 네.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제가 수요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국내 LG 디스플레이와 좀 비교 가능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U 옵토로닉스 회사가 오늘도 5% 넘게 오르면서. 또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제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통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얼리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네. 베트남에서는 퓨니온 주얼리라고 하는 티커 자체가 PNJ라고 하는 회사인데 PNJ인데 이게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홍콩에는 네. 이제 주대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상당히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JST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네. JST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000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2,500원까지 단기간에 25% 넘게 올라오는 모습들 좀 보였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우리 김석환 연구원은 다 공개가 되는데 왜 우리 이 프로님은 얘기 안 하시냐고 어디 지역이시냐고 물어본 분들이 네. 많네요. 어디 고향이요? 네네네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죠. 아, 우리나라 아. 인구의 4분의 1은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 네. 너무 싫다. 그렇군요. 특산품도 없네요 그러면? 서울은 특산품 없죠. 사람 사과? 아닙니까 사람? 종로의 사과나무? 아, 서울 출신이시구나.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서울이요? 뭔가 정 떨어지고 좀 그런 느낌이죠. 아니 너무 친근해요. 아 친근해요? 네, 아, 친근해요. 그렇구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순매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네. 이제 4월 들어서 처음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3,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여기에 기관도 4,100억 같이 이제 얹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등락을 반복을 하긴 했지만 0.4% 하락한 3,131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반면에 개인들이 오늘 7,200억 넘게 이제 사는 모습을 보였고 네.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집중해서 매도한 섹터가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삼성? 네. 삼성전자 뭐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기관들 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소폭이지만은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매도고. 좀 나왔다. 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러니까 뭐
빅펌들만 열심히 이제 팔았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은 뭐 산 건 없습니까? 산 거 있죠. 네. 산 거 있는데 매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서비스 쪽에서 NC소프트를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NC소프트를 300억 넘게 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서비스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한 400억 정도 샀는데 NC소프트를 그중에 한 320억 정도 샀고 카카오, 넷마블, 뭐 코웨이 이 정도 사는 모습을 좀 보였고 네. 음식료 업종도 좀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CJ제일제당 그리고 농심 각각 150억, 100억 이렇게 사는 모습이었고요. 네. 특히 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실제 이런 뭐 원재 원가 상승이 나타나면 이런 부분들을 판매가 그러니까 소비자가에 전가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의 매출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P와 Q 그 가격과 판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이 음식료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 또는 외형 확대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뭐 최근에 음식료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좀 크게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다시금 좀 수급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수 소비뿐만 아니라 경기 방어, 특히 뭐 CJ제일제당이나 농심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 관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감을 갖고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융 쪽에 400억 넘게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SK를 730억 정도 샀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금융업종에서 이런 지주사들이 이제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네. 이거를 이제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거래소에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업종별로 이제 구분을 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2019년 1월부터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그 지주사들 같은 경우가 SK나 GS, CJ, LG 각 이제 특징적인 사업 분야, 뭐 SK는 뭐다, 뭐 GS는 뭐다 이렇게 딱 매칭되는 예.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 분류상으로는 기타 금융 업종으로 일단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사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업종별 순매수 상위를 볼 때 특히 금융 쪽에는 이런 지주사들이 끼어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SK, 참고로 네. 그 CJ 제일제당은 이제는 식음료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 우리 한번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은 뭐 특별히 미미한 수준인 거예요 매출이? 아니 뭐 그게 그 자체가 네. 좋은 상품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거 열심히 파는 이유가 있죠. 네네. 네. 그래서 보면 이게 회사 이름하고 그러니까 혹은 뭐 회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산업군이랑 현재 가고 있는 혹은 앞으로 지금 막 가려고 하는 그거랑 좀 안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지주사도 역시 네. 뭐 좀 약간 좀 비슷한 네.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건 우리가 하나하나 잘 뜯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수소 관련한 기업에도 전략적 투자를 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좀 들려온 수소 관련한 이슈들이 좀 같이 뭉겨지면서 이렇게 좀 오늘 5% 넘게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고요. 의약품 쪽도 오늘 기관들이 300억 넘게 매수를 했는데요.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하면서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약간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한 200억 넘게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코스닥이 반등을 했거든요. 코스닥 반등의 주요한 이유는 역시 그 제약바이오의 반등에 있고 여기에 이제 오늘 게임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화면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코스닥 반등을 주도한 게 결국에는 그 두께 테마가 있다면 이제 게임과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게임주 중에서 보시면 오늘 웹젠이 2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웹젠이 텐센트의 IP 판매한 그 게임이 있는데 이제 웹젠 같은 경우에는 뮤라고 하는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 요게 지금 텐센트에서 이제 중국 이제 IP를 웹젠에서 사와서 이제 오늘 이제 출시를 했는데 출시하자마자
매출 상이 이제 들었다는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웹젠이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좀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K는 왜 다 붙은 겁니까? 이게 코스닥입니다. 네, K자는 이제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없는 거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제가 뒤에도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NC소프트와 넷마블 같은 경우도 오늘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네.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에 들어와 있고 특히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좀 같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미국 현지 시각으로 미국 암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암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네. 이제 그 중에 뭐 ABL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 7% 가까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인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녹십자 랩셀이 10% 넘게 상승을 했고 녹십자 네. 홀딩스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녹십자 홀딩스의 그 미국 자회사 중에 네. 아티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네. 뭐 NK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들리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네. 저 회사들이 그 세미나 가는 회사들이에요? 아니요.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요. 네, 여기 있는 회사들은 오늘 그 면역 항암제, 항암제를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거 말고도 더 있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서 보시면 이제 뒤에 자료를 좀 보시죠. 이제 보시면 돈 써야 이게,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 뭐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내일부터 발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온라인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임상에 관한 이런 결과들 이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실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제약 지수 자체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반등의 움직임에서 과연 코스닥 지수 좀 반등하는 양상이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게임주 움직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대표적인 컨택 관련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움직임들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보면 3월달 이후부터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요 컨택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디어 엔터와 관련해서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실제 이런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한번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일단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건 아니고 네. 어떤 기업을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거든요. 어허. 그런데 공교롭게도 외국인들이 많이 산 NC소프트와 넷마블의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어제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한다라고 해도 이제 소폭 이건 감소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5천억 뭐 6천억 가까이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1,500억 가까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언제 동안 샀다는 거예요? 올해. 올해 6천억을 샀다고요? 네, 그렇죠. 허허 그래요. 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안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2분기부터는 컨센서스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빅히트 관련해서 박스권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네? 다시 지금 12, 3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박스권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 다른 또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은 어떤 흐름인지는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국내 주식 비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 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은 제가 여기 보시면 16.8%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6.8%로 보시면은 작년에는 17.3%까지가 목표였고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 나간다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워낙 좀 이게 원성이 있었잖아요. 연기금들이 네네네. 워낙 많이 파니 뭐 지금 오늘까지만 보면 16조 5천억 원을 매도했거든요. 네. 연초 올해 들어서, 이후부터 올해 들어서, 네, 올해 들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국민연금 내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21.2%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뭐 계속 매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계속 이제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오늘 논의를 했었냐면 이 비중 자체를 뭐 늘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중장기적인 이 비중은 그대로 유지는 하되 이게 자산 운용을 하다 보면은 좀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올랐을 때 좀 네. 버틸 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네.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할 때 그 비중을 얼마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허용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하 2% 포인트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18.8%까지 기존에는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오늘 3% 포인트로 1.0% 포인트 올랐습니다. 아, 이거 확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이거는 자료 보내 드리기 전에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3.5% 포인트가 아니라 3.0% 포인트로 됐고요. 네. 그럼 이제 이 상한이 19.8%로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는 연기금의 매물이 좀 덜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더 걸로.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제 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점은 좀 논의를 하더라도 현재 이런 결정을 통해서 연기금이 국내에서 어떤 취할 수 있는 네. 유연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연기금의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졌다. 그래서 네. 주식을 더 갖고 있어도 의무적으로 팔아야 되는 건 아닌 상황이니까. 그래서 네. 연기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또 준비해 주신 게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네. 얘기인데요. 일단 그 이미 그 미국 ITC에서 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소송 진행 중인 부분에서 이제 이 권한이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오는 월요일 날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실까요? 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가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월요일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행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거는 LG 이노베 SK 이노베이션한테는 좋은 결과인 거죠. 네, 미국 내에서 사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네.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좀 할 수밖에 없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과이죠. 네, 치명적인 결과이고 당장 그래도 문 닫는 건 아니죠. 당장 문 닫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다만 기존에 이제 공급 계약을 하고 있던 기업이 있거든요. 네네. 포드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미 유예 조치를 좀 해줬고 유예 기간을 좀 줬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국 공장은 이제 당장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거의 한 10조 가까이 투자해서 짓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안 되는 거죠. 추가적인 진행이. 네. 네. 이제 다만 또 여기에 대해 이 결정에 대해서 뭐 취소 소송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뭐 이것들은 뭐 의미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간에 현재 진행 중인 결과 소송이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세 개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지금 하나하나 주고 받긴 했거든요. 이제 가장 지금 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LG 화학의 SK 이노베이션에 소송을 제기한 그 영업 비밀 침해 관련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LG 화학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LG 화학 손을 들어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요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나온 결정이죠. 최근에 나온 결정 중에 뭐냐면 이제 LG 화학이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특허 침해. 그러니까 원래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LG 화학에 먼저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에 이제 맞소송을 걸었거든요. 네. 맞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에서 일단 예비 결정에 대해서는 SK 이노베이션이 승리를 했고 이게 이제 3월 중순 중에 나온 거죠. 그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거 최종 결정은 뭐 8월 달
말에 나올 거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건 특허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7월 달에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주고 받긴 했는데 네. 뭐 일단 시장에서는 과연 주말 사이에 뭐 합의안이 나올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건 좀 지켜보셔야 될 이슈인 것 같고 네. 실제 LG화학 같은 경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서 국내 기업 상장 주식 중에 좋아한 세 종목을 말씀드리면 뭐 LG와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LG와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네.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한 9천억 가까이 순매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연간 한 1조 2천억까지 순매수까지 갔다가 지금은 네. 3천억 순매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향후에 반영이 되는지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쪽이 조금 더 지배적인 의견입니까? 오늘 주가를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다 시장에선.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뭐 거부권 행사라는 게 뭐 쉽지 않게 다른 나라 회사들 그거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게 막 행사를 하기가 과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번 한 적은 있대요.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이 붙었을 네, 때. 그쵸. 그건 이제 삼성, 애플은 자국 기업이 있으니까. 그쵸, 애플이 졌는데 네. 에, 오바마는 거부권. 네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뭐. 다른 나라도 배터리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꼭 한국 배터리만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고 니네 그동안 팔기로 한 것만 팔고 나가라는 쪽으로 그래서 한국 기업 있을 때만 특별히 뭐 그럴 만한 거는 아닌 것 같지 네. 않나? 근데 뭐 여기에 미국에 뭐 대규모의 지금 투자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1, 2 공장 포함하면 거의 한 10조 원 가까이 되고 있고 SK LG 같은 경우에는 GM과 얼티엄 배터리라고 해서 계속 합자를 또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 입장에서는 LG나 SK 둘 다 중요한 손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때문에 뭐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고 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재미있는 기사가 어제 하나 나와서 이걸 좀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 그 시장 전반적인 뭐 미국 시장은 S&P 500 같은 경우는 연말 한 4,100선 정도를 목표치로 잡았는데 이미 네. 그 수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리시에서 베어리시를 뺀 그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거는 상당히 시장이 강하다. 강세장이 계속 된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어제 그 어떤 블룸버그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빅스 지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시장 이제 변동성 관련 지수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대규모 콜옵션 계약을 그 나온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결국엔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간 이 시장 투심이 강하게 꺾이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네, 시장 투심이 강하게 꺾이는 걸 얘기하는데 결국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이런 이슈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움직임들이라든지 또 뭐 무역 분쟁과 같은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 투심이 꺾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이제 시장이 조정, 강한 조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이 픽스 지수, 이제 콜옵션을 이제 높은 가격에 좀 매수한, 매수 매도 전략을 이제 같이 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누군가 샀다는 거예요? 네. 누군지 이게 이제 누군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대규모 거래였거든요. 네. 근데 평소 거래 대비했을 때 이제 거의 한 10배에 해당하는 이제 거래가 나와서, 네, 여기에서 좀 이제 블룸버그 내에서도 이제 이런 쪽을 좀 내용이 나오고 있고 실제 네. 보시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달에 그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6월과 7월에 각각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전략을 하는 거는 향후에 페드에서 약간의 다른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는 그런 뉘앙스를 비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그런 걸 그런데 하락에 베팅했다고 볼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제 그동안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펀드들 중에는 그 수익률을 지키고 싶은 펀드들이 있을 텐데 주식을 비울 수는 없고 지키고는 싶고 그러면 이제 저런 쪽에다 베팅을 해두면 네.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주식은 내려가지만 저기서 버는 돈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어서 이게 하락의 베팅인지 보험 든 건지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실도 제한적이고 예. 이익도 제한적인 그러니까 이 구간 내에서는 이제 최대한 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익은 취할 수 있는 이런 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시장 확실히 확 꺾일 거다 이렇게 뭐 확신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이런 부분의 전략들을 좀 취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체크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다양하게 많이 알려주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특히 네. 뭐 국민연금 앞으로 연기금 얼마나 팔지에 대한 건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뭐 중요한 자료가 너무 많죠. 네. 네. 조금 자료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줄이도록 할까요? 아닙니다. 하여튼 좋은 자료 늘 준비해 주시는 우리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